자, 이제 중요해진 세 번째 세트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두 선수의 준결승전 강성훈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준결승 세 번째 세트 축구 강동궁 선수입니다. 167의 초구 배치 첫 세트 역시 득점으로 연결했었던 강동궁 선수고요. 자, 당연히 같은 방식이죠. 네. 그렇죠. 배치도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첫 세트랑. 네. 예. 자, 비슷한 배열이긴 하나 지금 첫 번째 세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배치예요. 첫 번째 세트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바깥돌 얘기였고, 예, 자, 지금은 더 완벽한 바깥돌 얘기입니다. 자, 확실히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연속 포인트. 앞선 1, 2, 3세트 현재까지 합쳐서 오늘 경기 강동궁 선수는 아직 공타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한 점 한 점 맞추려는 의지가 지금 엄청나요. 네. 얇고 부드럽게 성공. 자. 야, 내공의 움직임으로서는 편안해 보이는, 하지만 두께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공격입니다. 예. 그렇죠.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옆돌리기. 연속해서 옆돌리기 득점. 4대 0이 됐습니다. 자, 본인의 세트는 본인이 가져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좀 얇은 두께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다섯 점까지 확보하고 있는 첫 이닝의 강동구. 자, 굉장히 좋은 두께 컨트롤. 자, 앞서 있었던 그 두께만큼 굉장히 얇은 두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난 쓰리뱅크죠. 네. 아, 이걸 놓칩니다. 다섯 점에서 그 이후에 있는 쓰리뱅크 샷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은 뱅크 샷이 없어요. 네. 네. 자, 선수들마다 같은 테이블에서 느끼는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강동궁 선수는 오히려 짧은 쿠션에서 많이 뱉어나오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짧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구드롱 선수도 뱅크샷 시작합니다. 3세트의 첫 샷. 자, 편안하게 성공. 오히려 내공의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강동궁 선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수월한 각이었고 지금의 쿠드롱 선수는 어려운 각이죠. 예, 그렇죠. 다만 똑같은 난이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쿠드롱 선수의 목적구 위치랑 강동궁 선수의 모여있는 목적구 위치 차이 때문이에요. 쿠드롱 선수도 얇은
두께 공격인데 빗나갑니다. 너무 얇았네요. 예. 항상 그 적당히가 어려운 거예요. 아. 완전히 두껍게 또는 완전히 얇게는 오히려 끝과 끝이기 때문에 그 선이 잘 보이는데 애매하게 얇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자, 실수가 확실히 나옵니다. 아, 그러게요. 두 번째 이닝 3세트. 지금은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공타 이닝이 나오는 강동근 선수였습니다. 아, 저렇게 레일 브릿지를 통해서 강한 샷을 하다 보면은 큐크치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조금 빠진 부분이 보였어요. 네. 자, 리버스 오. 형태. 야, 올라옵니다. 성공입니다. 저 원 쿠션에서 약간의 회전만 안고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저 회전 조절. 예. 자, 굉장히 멋졌어요. 이야. 자, 지금의 빗겨치기는 회전을 많이 이용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한 힘 조절보다는 약간 힘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다음 배치를 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공격이에요. 네. 멀리 있어요. 자, 구드롱 선수의 수비의 느낌이 있었지만 오히려 원뱅크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 살짝 끌림. 와, 성공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 집중이에요. 네. 오늘의 첫 뱅크샷을 이렇게 달성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조금만 더 끌렸더라면 맞지 않았어요. 자, 와, 끌리는 듯 마는 듯. 정말 좋았어요. 예. 자, 이번엔 횡단이 좋아 보입니다. 갑니다. 횡단. 까지 성공. 자, 구드롱 선수도 계속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죠. 자, 힘을 빼고 넘어가나요? 아, 이게 넘어갑니다. 자,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한 건 맞았지만 네. 너무 얇게 파고 들어갔어요. 와, 같은 팀 선수들이죠? 네. 박항기 선수와 임정숙 선수 또 같은 팀원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예. 와. 그대로 서 있었던 이목적구였고요. 구드롱의 세 번째 이닝. 와, 흰 공이. 야. 자, 오히려 키스가 나는 게 좋았는데. 예. 어, 이렇게 올라가요. 아, 성공인데요. 여기서 또 행운의 득점이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게요. 수구가 다시 흰공을 밀어내면서 득점.
자, 그 행운을 두 점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 구드롱 선수. 아, 진짜 카메라 의식 많이 하는데요. 리액션이 좋으십니다. 예. 자, 저렇게 분위기를 또 띄워주는 본인의 역할. 다 이 현장에는 역할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들이 모여서 또 좋은 또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 포쿠션 본 거예요. 네. 정확하네요. 아, 우승자죠? 자, 여기 또 분위기를 띄워줄 예.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또 있네요. 김민현 선수. 네. 자, 끝까지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어요. 네. 자, 키스 피해갔습니다. 자, 국제식 대대는 잘 구릅니다. 그렇죠. 갑니다. 끝까지 네. 와서 득점 한 점 차. 자, 매서운 추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자, 하려다 말아요. 예. 대박. 자, 지금 시도는 흰 공을 두껍게 맞추고 장장 단으로 가는 그런 찍어치기 공격을 보여주려고 했던 시도죠. 자, 다만 어려운 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장 쿠션을 두 번이 아닌 세 번, 네 번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와! 와! 이런.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점입니다. 자, 그리고 와. 쿠드롱 선수가 웬만하면 느낌이 와. 있을 때 그쪽을 향해서 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일어나서 또 고민하는 경우를 와. 보기 드물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한 샷. 자, 그러면서 또 역전할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네. 성공이죠. 역전입니다. 하이런 6개를 선보이고 있는 쿠드롱의 세 번째 이닝. 어려울 때 강력한 파워로 해결해 나가는 게 강동궁 선수의 바로 멋이라면 예. 자, 쿠드롱 선수는 그 어떤 어려운 공도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치는 게 또 쿠드롱 선수의 매력이에요. 와. 아, 너무 깊었나요? 자, 오, 그렇네요. 한 점을 앞선 상태로 세 번째 이닝을 끝냈습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자, 딱 코너만 아니면 되는데 야.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안으로 당겨야죠. 키스 피해서 아. 자, 지금은 이렇게 본 거네요. 예. 안으로 끌어치기에는 파란 공 주변에서 쓰리 쿠션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주특기인 파워를 이용해서 두 바퀴를 돌리려고 했던 시도예요. 아. 자, 하지만 원하지 않게 두께가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더블 쿠션 다시 성공입니다. 쿠드롱 열 번째 득점. 와, 거의 붙어 있네요. 약간의 틈이 보이죠. 자, 저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설계로 봐서는 투뱅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죠. 아, 당점에 또 제약이 있네요. 그러면 더블 레일인가요? 아, 오. 투뱅크 맞았어요. 예. 그러나 각이 정말 말 그대로 잘 나오지 않았네요. 자, 이 선수들의 팽팽함이 예. 지금
경기장에 있는 응원은 사람들에게까지 또 흥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긴장이 돼요. 10대 8, 두 점 차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닝. 직접 맞았어. 들어왔어요. 성공입니다. 자, 정말 숨 막히는 접전입니다. 네. 두 선수의 분위기, 스코어, 그리고 공이 맞는 네. 것까지 정말 접전이에요. 득점 장면까지 이런 부분들 말이죠. 네. 와. 짧게 갑니다. 네. 짧게 와서 성공입니다. 다시 원점 10대 10. 얇게 치고 나가요. 옆돌리기. 아, 오. 하지만 이 공간이 있었어요. 네. 동점 맞춰놓고 자, 물러나는 강동공 선수입니다. 야, 뒤쪽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앞서갑니다. 드롱. 자, 스트로크가 정말 간결하죠. 예. 그리고 쿠드롱 선수는 이렇게 빗겨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짧게.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대회전 득점 12대 10. 돌아오죠. 성공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곧바로 보태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투뱅크를 저쪽에서 직접 치는 것 같은 좀 그런 편안한 완벽하게 투뱅크 라인이 정립이 잘 돼 있어요. 야. 그리고 가장 자기가 뱅크샷 중에 자신 있어 하는 게 또 투뱅크 걸어치기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앞서 있던 강동공 선수의 3세트 쿠드롱이 지금 세트 포인트까지 먼저 올라섭니다. 자, 해결 방법이 그렇죠. 꺾었어요. 직접. 아. 3세트를 아직 끝내지 못한 쿠드롱 선수였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안쪽으로 짧게 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물론 어려운 자세 때문에 두께 시선을 좀 놓치긴 했어요. 예. 자, 이번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선 다섯 점이 필요합니다. 강동궁 선수 일단 한 점. 이제 네 점 남았습니다. 예. 자, 일목적구 두께가 키스 때문에 두꺼워야 되죠. 그럴 때 회전이 많으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동궁 선수는 지금 1에서 1.5팁이라는 적은 회전을 사용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샷 이후에 공이 붙었어요. 그렇죠. 프로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시도를 해도 되고 만약에 떼어낼 경우에는 5번 자리에 가게 됩니다. 네 공만 움직이죠. 그렇죠. 자, 수는 2만 가운데로. 네. 이
그때 5번 자리가 다른 공으로 점유가 돼 있으면 6번, 6번도 마찬가지로 점유돼 있으면은 4번으로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예. 세트 초반부는 강동공 선수가 지배를 좀 했었는데 따라가야 하는 후반부. 자, 당점은 정해져 있고 두께가 중요한 대회전이죠. 자, 이러면 조금 짧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요. 옮겨진 자리에서 시도를 했는데 짧게 형성되면서 다시 빈 공간만 돌아나왔던 수구입니다. 다시 셋 포인트 프레드릭 쿠드롱. 정확하게 흘러옵니다. 19-11 세 번째 세트는 쿠드롱이 차지합니다. 연속해서 한 세트를 첫 번째 세트부터 지금까지 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 두 선수의 집중력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